우리 많은 사람들은 병이 나면 왜 병이 났다고 생각해요? 운이 나쁘다, 재수가 없다, 어떤 과학적으로 이러이러해서 이런 원인으로 어떻게 병이 났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또 운이 없어서 이렇게 병이 들었다. 여러분, 운이 나빠서 병이 들었다면 병 낫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운이 좋아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운으로 병이 났다면 운으로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계 중에 가장 과학적으로, 가장 치밀하게 만들어진 놀라운 기계입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 몸 전체적으로도 기계지만 우리 몸을 근본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을 세포라고 그래요. 그래서 뇌는 뇌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간은 간세포로, 폐는 폐세포로, 피부는 피부세포로,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에 병이 난다는 것은 무엇에 병이 나는 겁니까? 세포에. 세포에 병이 나면 이 세포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면 그게 병이에요. 그러면 그 세포의 작동, 세포의 성능을 결정해 주는 게 뭐냐 하면 꼭 우리 세포가 컴퓨터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컴퓨터에 깔려 있는 프로그램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세포라는 컴퓨터에 깔려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유전자, 막 간단하게 미국말로 하면 DNA라고 합니다. 이 DNA, 이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질병입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 의사들이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우리 가르쳤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고, 일반인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했다면, 우리가 뭐를 알수 없는 겁니까? 유전자가 변질돼서 세포가 작동을 올바로 못해서 병이 생기는 건데,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으니, 모든 질병의 원인을 알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알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모두 어떤 질병의 원인도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알수 없다고. 왜? 유전자가 변질되는 것이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인데, 그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 그럼 병 나는 원인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과대학 생길 때 제일 의과대학생들이 실망하는 건 뭐냐면, 병의 원인을 다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과 책이 이렇게 3,500페이지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많은 질병들이 있어요. 근데 찾아보면, 원인 찾아보면, 영어로 하면 unknown인 거 뭐예요? 밝혀지지 않았다.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세포의 변질이 질병인데, 세포가 변하려면 세포에 깔려 있는 프로그램, 유전자가 변해야 되는데 유전자는 안 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드디어 여러분, 유전자가 변한다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왜? 유전자가 변. 이것은 현대의학의 대지진이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이 뉴 스타트는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전자가 변한다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발견되자, 의학계보다 더 놀란 게, 여러분, 온 세상에 아주 큰 중요한 뉴스를 전하는 무슨 잡지? 타임 잡지. 타임 잡지가 놀랬습니다. 그래서 타임 잡지가 이, 여러분, 진짜로 놀라운 뉴스는 어디다가 특집 기사로 내요? 표지. 그래서 이 타임 잡지에, 여러분, 보세요. 2010년, 9년 전입니다. 1월 18일자에 cover story, 이 표지에 유전자는 변한다 라고 대서 특필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why, why는 무엇 때문이었죠? 왜? 당신의, your, 당신의 DNA는 유전자입니다. 그렇죠?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destiny, destiny가 무슨 뜻이냐면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운명. 옛날부터 유전자가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조상으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받으면 나는 그 우리 조상에 이 걸린 나쁜 병을 나도 운명적으로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전자가 우리의 운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이 아닌가? 아니다라는 새로운 학설이 등장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엄마로부터 유방암 유전자를 받더라도 딸은 유방암에 걸릴 운명에 처한 것은 아니다. 왜? 그 유전자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딸은 유방암에 걸리지 않아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에게는 이 말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이 병이 드신 이유는 뭐가 변해서 병이 든 거예요? 유전자가 변해서 병이 든 거예요. 그렇죠? 모든 질병은 유전자가 변해야 걸리는 겁니다. 그럼 유전자가 변해서 병에 걸렸다면,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병에 걸렸다면, 여러분에게는 이 유전자는 운명이 아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이 말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딱 적용을 해야죠.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 그렇다면 뭐라고요? 나도 날 수가 있구나. 왜?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내가 병이 걸렸다면 이 내 변질된 유전자는 다시 변해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가 뉴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현대의학적으로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그 치료는 유전자가 변질된 원인을 밝혀주지도 않았고 또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치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현대의학적으로 치료를 받은 것은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긴 그 질병 때문에 생긴 증세를 치료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질된 것은 손도 대지도 뭐예요? 않았습니다. 아. 그 유전자가 변질돼서 여러분이 암에 걸렸다든가 관절염에 걸렸다든가 예. 고지혈증이 됐다든가 당뇨병에 걸렸다든가 하는 그 유전자가 변질된 원인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원인을 모르고 치료한다면 결국 무슨 치료밖에 하지 않은 겁니까? 그거를 증세 치료, 그거를 쉬운 말로 하면 수박 겉핥기 치료라고 해요. 원인은 손 안 돼요. 자, 암 환자가 암을 치료해야 되는데 내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정상 세포가 암 세포가 된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원인 모르고 여러분 병원에만 왔다 갔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 암이 이렇게 너무 크니까 잘라내자. 그다음에 혹시 또 어디에 전이 된 곳이 있을 테니까 그거 죽이기 위해서 암 치료하자. 아,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아, 좋죠. 이제 암 없죠. 잘라내서 암 없고 이제 남아 있는 거는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했으니까 다 죽었을 거고. 아, 찍어 보니까 깨끗해. 어리석은 환자들은 감사합니다. 다 난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다 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게 참 답답해요. 다 난 거 아니잖아요. 왜? 뭐는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원인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네? 다시 재발이죠. 네. 이래서 한두 번 정도 재발해 봐야 아하, 내가 이때까지 받은 치료는 원인 치료가 아니었구나. 그러고서는 여러분이 뉴스타트로 찾아오시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원인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왜 나의 정상적으로 건강했던 정상적인 유전자가 왜 비정상적인 암 유전자로 변질될 수밖에 없었던가라는 원인을 밝혀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보시면 과학자들이 이런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유전자가 변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나옵니다. 자, The New Science of Epigenetics. 이 Epigenetics라고 부르는 New Science는 뭐예요? 새로운 과학. 새로운 과학이 reveals, 나타내 보여준다. 뭐를 나타내 보여주냐 하면, 어떻게, the choices you make, 당신이 하는 선택들이, 어떻게 당신이 매일 하는 선택들이 당신의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내 유전자의 변질은 결국은 무엇이었다는 것? 나의 선택이었다는 것.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유전자를 변화시킨다고. 이것은 현대의학이 정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새로운 결과입니다. 이게 새로운 과학이다. New science. 예. 자, 그래서 이 에피제네틱스라는 새로운 과학. 여기에 이제 에피를
빼면 저는 의과대학 다닐 때는 이 에피제네틱스라는 학문을 배운 일이 없어요. 저는 뭘 배웠냐면 제네틱스만 배웠습니다. 제네틱스는 뭐냐면 유전자의 구조를 배우는 겁니다. 아, 세포 안에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는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 아, 그렇구나. 이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며? 아, 그렇구나. 그렇게 배우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선천적으로 그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으면 그 유전자는 절대로 후천적으로 내가 물려받아서는 절대로 다시는 변하지 뭐예요? 않는다. 그래서 모든 유전자의 상태는 무선적으로 결정될 뿐이다. 선천적으로 결정될 뿐이다. 내가 그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받아서 살고 있는 이 후천적인 상황에서는 절대 유전자는 변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친 학문을 제네틱스 에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배운 의과대학에서 배운 유전자 의학은 선천성 유전자 의학입니다. 모든 유전자는 언제 결정될 뿐이다? 선천적으로 결정될 뿐이지 후천적으로는 변할 수 없다. 이렇게 배웠으니 우리 부모님들은 암 환자가 아무도 없는데 그럼 나는 왜 암에 걸렸느냐?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후천적으로는 나는 부모로부터 암 유전자를 안 받았는데 왜 내가 후천적으로 암에 걸렸냐? 그건 유전자 변질은 아니야. 왜? 유전자라는 것은 후천적으로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암의 원인이 뭔 줄을 알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증세치료, 자 수술해서 떼내라. 방사선으로 태워 죽이라. 예, 예. 항암 치료로 뭐예요? 독사를 해라. 원인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치료하고 나면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드디어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박수를 치시는 분도 있고 안 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안 치시면 상당히 손해라는 것을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유전자를 위하여 유전자가 다시 회복되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유전자를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봅시다. 그래서 내가 박수를 치는 선택을 할 것이냐? 뭐 그렇다고 그래도 나는 박수 별 칠 생각 없어. 안 치는 걸 선택할 것이냐. 그 여러분의 선택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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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거를 하나 단적으로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보면 일란성 쌍둥이에요. 일란성 쌍둥이들은 두 아이가 다 뭐가 똑같습니까? 예, 유전자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포들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얘들이 6살 때까지는 둘 다 아주 행복하게 활발하게 예, 행복하게 예, 잘 살았는데 한 6살이 되고 나서부터
한 1년 전, 1년 동안 쟤는 유전자가 꺼졌습니다. 무슨 유전자가 꺼졌게? 저쪽에는 우울증입니다. 여러분 중에 우울증으로 오신 분이 한 세 분 계시는데, 우울증 환자는 무슨 뭐가 잘 생산이 안 되는 병이게? 엔도르핀이 잘 생산이 안 돼.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는 물질이에요? 기쁘게 해주는 물질이야.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웃게 만들고 박수치게 만들고. 그것이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인데, 그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은 여러분의 뇌세포에서 생산됩니다. 자, 무슨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해요? 저 우울증 걸린 애는 엔도르핀 유전자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얘는 엔도르핀 유전자가 작동을 잘해요. 자, 그러면 저쪽 우울증 걸린 애는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해요. 선택에 따라서 그렇다고요? 무슨 선택인데? 예. 1년 전에 이 아들 엄마가 아주 힘든 감기 몸살을 앓느라 그 회복하는데 한 2주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에 애들이 아주 고생을 했어요. 엄마가 밥을 잘 못 해주니까. 그 후로 저쪽 애는 엔도르핀 유전자가 꺼져버렸어요. 작동을 안 해요. 선택에 따라서 무슨 선택을 했게? 얘의 유전자는 안 꺼졌어요. 자, 생각의 선택입니다. 저쪽에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 엄마는 그때 진짜 아팠던 게 아니라 어떻게 아팠다? 꾀병을 앓았다. 긍정적이요, 부정적이요? 부정적인 쪽을 선택했습니다. 예, 네. 여러분. 예, 그것은 여러분. 그 부정적인 선택은 그것이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에요. 얘는 쟤는 거짓을 선택했고, 그리고 그 거짓이 자기에게는 진실이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사랑 안 해. 예. 네. 라고. 자, 엄마가 암투병을 위해서 지금 뉴스타트에 와 있어. 집에는 이쁜 딸이 있어. 근데, 올케라 그럴까요? 시누이라 그럴까요? 누가 와가지고, 네 엄마는 너 사랑 안 해. 그러면 그 아이가, 아니야! 우리 엄마는 나 사랑한다고! 라고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런가? 우리 엄마는 나 사랑 안 하는 모양이네? 라는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 네. 그 선택으로 인하여 유전자가 변한다, 이 말입니다. 자, 병원에서는 여러분 보고, 이제, 그동안 아무리 치료를 해봐도 효과가 없습니다. 오래 가야 1년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그 의사의 말이 옳다고 뭐하며 믿으면이란 말과 선택하면이란 말은 같습니다. 예, 네? 그렇죠? 왜? 선택을 하려면 반드시 믿음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 말을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은 그 말대로 됩니다.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데 어떤 환자가 이랬습니다. 선생님은 3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환자가 그 말을 딱 듣고 갑자기 어떻게 됐게? 아, 이게 진짜라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믿으면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리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3개월밖에 못 갑니다. 그런데 어떤 환자가 3개월밖에 못 갑니다 하니까 갑자기 의자에서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쓰러질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아하, 내가 암이라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산다? 정신을 차리자. 그래서 하고 정신 차린 거예요. 정신줄을 놓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의사한테 정신을 딱 차리니까 입에서 자기가 전혀 생각지도 않는 말이 튀어나오더래요. 뭐라 그랬게? 여보쇼, 의사 선생님, 당신이 신이요? 내가 3개월 산다고 그러게? 인명은 제천이요? 그러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대. 그러니까, 인명은 제천이요? 그러고 나니까 몸에 힘이 확 생기더래요. 3개월. 선택이요, 선택.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놀라운 좋은 선택, 옳은 선택을 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예. 아, 박수 치신 분들은 박수 치기로 선택도 하셨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왕 선택하실 거 끝까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예, 네. 네. 끝까지 선택한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박수로서 안 끝난다 이 말입니다. 박수 다음 단계로 간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선택한다. 예, 네. 박수 다음 단계는 뭐예요? 함성.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와. 네, 네. 자, 박수 치고 함성 지르니까 여러분 엔도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유전자는 여러분의 선택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말만 듣고 그래, 알겠다. 이러면 여러분이 하신 선택을 표현할수록 여러분의 유전자는 더 강력하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와!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맨날, 나는 우울할래. 나는 절망할래. 나는 아무도 고쳐줄 수 없구나. 이거 하면 절대로 유전자가 회복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죽음을 선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선택대로 갑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한 말이에요.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고?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어떻게 현대의학이 꼭 이게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유전자가 변한다는 말은 그 아마 교회에서나 들을 수 있는 말이야. 그렇죠? 그 말이 이제는 과학자들의 최고 수준의 첨단 유전자 의학자들 수준, 그 수준의 그 과학자들이 결론을 낸 말입니다. 세상에 유전자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예. 네.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그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 유전자의 상태는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낳고 싶으시면, 유전자를 정말 정상으로 돌리고 싶으시면, 모든 선택을 긍정적으로 하시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 오셔서 식사를 해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싱거워, 이거. 관두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선택한 길이다. 그리고, 한 2, 3일만 먹어보면 뭐예요? 이것이 입맛에 좋아질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은 결국 그렇게 됩니다. 되나? 야, 이거 못 먹겠는데. 야, 내일 보따리 사서 가야 되겠는데, 이래. 그러면 절대로 유전자는 회복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의 뭐가 필요하다? 적극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하여튼 간에 여러분이 이 설악산 뉴 스타트 센터에 오셨다는 이 선택이야말로 여러분의 유전자를 위하여 지금까지 여러분의 일생 동안 해 오셨던 선택 중에 가장 유전자에게 행복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자, 여러분 엔돌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선택하시라고. 예? 선택 안 하시는 분은 무슨 얘기예요? 무슨 뜻이에요? 아니야, 니네들만 선택해라, 나는. 그러면 낫겠다는 얘기예요? 안 낫겠다는 얘기예요? 안 낫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게 특히 여러분이 우울증을 앓고 계시면요, 이 선택을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나는 선택하고 싶다. 그만큼은 솔직하게 내가 인정해야 돼. 선택을 하고 싶은데 잘 되지를 않는다. 그러나 나는 지금부터 내가 할 수 있는 한 선택하려고 뭐예요? 노력은 해. 보겠다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이상구 박사가 한 얘기도 아니고, 이거는 어느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한 얘기도 아니고, 이것은 유전자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는 이 결론은 첨단 과학자들의 결론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인명은 제천이요라고 부르짖고 이제 병원을 떠나신 분이 인명은 사람 목숨은 하늘에 달렸다. 그런데 그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목숨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웃겼더라는 겁니다. 왜? 자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생각해 본 일도 없는데 입에서 그 말이 뭐예요? 나와버렸다는 것이.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택시를 타고 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참 자기가 그 말 잘했다 싶더래요. 그 말 안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눈앞이 캄캄해서 꼬꾸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눈앞이 캄캄해져서 꼬꾸라지면 모든 유전자들이 다 작동이 꺼집니다. 그거를 기절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몸의 면역력이 팍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면역력이 더 팍 떨어지면 암세포가 어떻게 될까요? 더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말 듣고 기절을 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암세포가 더 빨리 퍼져서 3개월보다 더 빨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 긍정적인 희망을 선택할 것인가, 부정적인 절망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 센터에 머무시는 동안 여러 가지 뭐 불편한 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불편한 점이란 것은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그 부정적인 상황을 부정적으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긍정적으로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더 부정적으로만 돼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유전자들은 팍팍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직원들이 가서 고치면 되니까 절대로 유전자 꺼시지 말고 우리 직원들이나 봉사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실 때 화장실에 물이 안 내려가네요. 그래서 모든 매 순간마다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 여러분에게 닥칠지라도 긍정적으로 소화하시면 여러분의 그 작동하지 않던 유전자들이 작동을 잘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선택의 힘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올바른 긍정적인 선택으로 일관하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여러분. 자,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런 놀라운 사실을 또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유전자 그림입니다, 이게. 자, 이게 뭐 회복? DNA 회복. DNA 유전자가 회복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손상을 당해서 변질될 수도 있고, 그래서 손상을 당해서 변질이 되면 질병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손상을 당해서 변질이 된 유전자는 다시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확실히 밝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유전자는 변질이 되더라도 회복되게 되어 있구나.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의 몸 세포 안에서 이런 소방관 아저씨의 역할을 하는 물질을 생산하면 이 소방관 아저씨는 유전자를 검사하다가 여기 이제 정상 상태 유전자입니다. 정상 딱 조립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조립된 결합이 떨어지고 이쪽 유전자가 어떻게 됐어요? 끄트머리가 떨어져 나가고 찌그러졌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서 변질돼 버렸습니다. 손상을 받아서. 근데 이대로 있으면 병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병이 든 유전자가 병이 든 상태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런 물질이 생산이 돼 가지고 이 변질된 찌그러진 그리고 손상을 받은 이 부속품을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 물질은 아구가 잘 발달되어 있잖아요. 이 찌그러진 것을 어떻게 해버려요? 잘라먹어버립니다. 잘라먹고 나면 이 아저씨가 와서 딱 새 부속품으로 갈아끼워요. 갈아끼면 3단계로 이 마무리하는 아저씨가 실하고 바늘하고 들고 와서 딱 껴 맞춰서 마무리를 딱 해보면 짜잔 하고 이 변질된 손상받은 유전자가 새 유전자로 회복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이 말은 여러분의 모든 질병은 회복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뉴스타트로 병이 낫는 이유, 여기 우리 임영일 씨가 간암 말기, 예, 6개월 힘들다고 선고를 받은 분이 와서 지금 완전히 아주 건강이, 간암 걸리기보다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 뉴스타트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상구 박사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가지고. 그런데 마침 예. 네. 아. 자리가 나서 예. 네. 그 소원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그런데 지금 얼마나 건강해지셨는지. 예. 네. 그래서 뉴스타트에 대해서 여러분의 선배로서 여러분이 많이 물어보시면 아마 상당히 도움되는 말씀 많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손상을 받아서 변질되더라도 이 무엇의 회복? 네, DNA가 유전자를 그렇습니다. DNA는 반드시 회복하도록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뉴 스타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한번 손상을 당해서 변질된 유전자가 회복될 길이 없다면은 뉴 스타트는 거짓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유전자가 손상을 입는데 예. 손상을 어떻게 입느냐 하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 선택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이 유전자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여기 막 일단 이걸 염색체라 그럽니다. 이게 염색체는 유전자 덩어리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활성산소라는 것을 생산합니다. 이 활성산소가 생산되는 것은 생산되면 이 활성산소가 가만 놔두면 그냥 이 유전자를 손상시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찌그러뜨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그런데 우리가 자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계속 생산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유전자는 여러분들의 유전자는 계속 찌그러지고 계속 뭐예요 변질돼서 그렇다면 유전자가 변질된 세포를 암세포라 그럽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 됩니까? 우리 몸 안에서는 정상적으로도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산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는 이 활성산소가 매일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암세포가 계속 생산되고 있습니다. 자, 이상구 박사 몸에서도 오늘 암세포가 생산되었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은 암 환자가 돼버렸고 저는 안 됐을까요?
그렇죠? 이 글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 사람 몸에서 모든 사람 몸에서 암세포가 생기는데 왜 암 환자가 있고 암 환자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암 환자인 사람과 암 환자가 아닌 사람의 다른 점은 뭐예요? 암세포가 그 사람 몸에서 매일 생기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다른 점은 뭘까요? 제가 암 환자가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제 몸에서는 병원 안 가도 암세포를 뭐예요? 다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암 환자로 진단받기 전에는 여러분 몸에도 암세포가 매일 생산되고 있었고 여러분도 여러분 몸 안에 생긴 암세포가 있을 때마다 암세포를 어떻게 다 죽일 수 있었어요. 오늘의 저처럼. 그런데 어떤 이유로 더 이상 암세포를 죽일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 자신이 내 몸속에 생긴 암세포를 더 이상 죽일 수가 없게 됐으니까 할 수 없이 뭐예요? 병원에 가서 죽여달라고. 바로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왜 내 몸 안에서 생긴 내 암세포를 내가 병원의 도움 없이 죽일 수 있던 사람이 왜 병원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알아야죠. 그거를 모르고 자꾸 병원에만 댕기니까 내 몸에서 내가 내 스스로 암세포를 죽일 수가 없게 된 그 원인은 모르고 그거는 원인을 알아가지고 수정해 주지도 않은 채로 병원 가서 자꾸 죽여주세요 하니까 치료할 때마다 부작용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활성산소 때문에 유전자는 매일매일 손상되고 암세포는 매일매일 생길 수가 있다는 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암세포가 생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암세포입니다. 암세포. 자, 요게, 요, 동글동글하고 조그마한 요 세포들이 바로, 여러분의 몸 안에서 가장 중요한 세포라고 부를 수 있는 면역세포의 일종 T세포라고 부릅니다. T세포. T세포. 여러분 몸 안에 암세포가 생기면, 활성산소 때문에 유전자가 변질돼서 암세포가 생기면 여러분 아 암세포 생겼구나 하고 아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네, 제가 지금 누구 찾는지 아십니까? 미친 사람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상적인 인간은 몰라요. 다행히 228개는 미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우리는 몰라요. 암세포가 생겼는지, 그 생긴 암세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는 관심도 없고 몰라요. 그런데 몸 안에서는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암세포가 딱 생겼다 하면 그 암세포 쪽으로 이 T세포들이 쫙 집합하면 몰려들고 어떻게 아는지 나는 모르는데 어떤 제3의 존재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사도 몰라요. 그러면 의사보다 나보다 내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쫙 몰려갑니다. 몰려가면 이 T세포 안에 유전자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색깔 있는 유전자를 어디다 놔놓고 온 것 같은데, 하나 더. 그래서 이, 자, 이걸 빨간색 유전자로 합시다. 여기 이제 노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그렇다.
그래서 이 빨간색 유전자가 뭐 하는 유전자냐면, 여러분 몸 안에 생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예요. 이름을 구태여 붙이자면, 자연항암제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쫙 이 T세포 안에 입력이 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 이 암세포로 아주 가까이 접근한 순간에 짠! 하고 켜집니다. 켜지면서 자연항암물질을 생산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저 동글동글하던 T세포가 어떻게 되었어요? 길쭉넓적 짠! 해서요. 그 T세포가 활성화돼. 그래서 이 자연항암물질을 암세포 쪽으로 뿌려주니까 암세포가 어떻게 되었어요? 꽉 주저앉아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암 환자가 되시기 전에는 이런 현상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암 환자가 되며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암세포를 죽이는 자연항암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짠 하고 켜지지를 뭐예요? 않는다는 거예요. 왜 켜지지를 않을까? 이 유전자는 여러분의 무엇에 반응하고 있다? 선택에. 예. 네. 자, 그런데 이게 켜지지 않고 있다가 2019년 5월 8일 저녁 8시 반에 짠! 하고 켜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니, 유전자 켜지는 선택을 그 정도밖에 안 하세요? 이게 잘 안 되죠, 그렇죠? 이거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함성까지 가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꺼져 있던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가 엔돌핀 유전자와 함께 확 켜지면 내 마음도 기뻐지면서 암세포도 더 잘 죽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유전자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과학적인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상구 박사의 구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과학자들이 한 말을 제가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몸 안에서는 암세포가 생겼을 경우 암세포를 죽이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나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암세포 속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도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제 이 강의를 듣고 정신이 뭐예요?
버쩍 들면 그 정신이 버쩍 든 사람은 낫게 돼요. 이따 이 말이야. 네. 이제 뭐가 보이는구나. 빛이 보이는구나. 이제 앞이 보이는구나. 여러분 이 빛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흑암 속에 어둠 속에 묻혀서 절망하고 있으면 통계대로 끝납니다. 여러분의 이런 이 정도의 암은 3개월이다. 이 정도의 암은 6개월밖에 안 간다. 이것은 아무런 이러한 새로운 뭐예요? 새로운 깨달음이 없을 때 그냥 통계를 믿어버려요. 그래서 통계를 믿는 사람은 새로운 뭐가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꺼진 유전자가, 꺼져 있던 유전자가 막 켜져서 다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이 꺼진 유전자를 켜줄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에너지를 우리는 생기라고 그래. 그것은 또 쉬운 말 하면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힘은 여러분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여러분, 아, 내가 낫게 나을 수 있도록 되어 뭐요? 있구나, 알았다, 짱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예. 네. 아,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모르면, 아이고, 난 모르겠다. 6개월밖에 못 산다 카이. 뭐 죽으면 되지 뭐. 그러면 절대 힘 없어. 힘 빠져. 힘 빠지면 유전자 절대로 안 켜지고 안 켜지면 죽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를 뭐라 그래요? 사생결단이라 그래요. 네? 나는 죽는 쪽을 이제는 선택하지 뭐요? 안 켰다. 나는 긍정적인 쪽, 죽는 쪽은 부정적인 쪽입니다. 나는 긍정을 선택하고 반드시 승리하겠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승리하시는 모습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아시겠죠? 보여주면 야,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그 병원서는 분명히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다 나으시더라. 결국 보통 사람들은 다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 엄마 아빠는 극복하고 승리하더라. 아, 나도 나중에 암에 걸릴 일이 있으면 우리 아빠 엄마처럼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선택을 하겠다라는 그런, 그게 바로 돈보다 더 중요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입니다. 정신적 유산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금전적 유산 뭐 있으면 물려주겠지만은 여러분 그 유산보다는 무슨 유산이 더 중요해요? 이런 정신적 유산을 물려주시는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